일식에서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식은 두 개의 직선을 표현합니다. 이 두 개의 직선은 기울기가 다르다면 반드시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만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위에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한 직선은 y equal ex 더하기 3이고 한 직선은 y equal minus x minus 3입니다. 지금 이 직선이 minus x minus 3이고 이 직선은 ex 더하기 3이 되겠죠. 이 두 직선은 기울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꼭 한 점에서만 만나죠. 이 만나는 점의 좌표 y 값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x 값에 대해서 같은 y 값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한 x 값에 대해서 y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다른 모든 점들은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 직선에 있어서 이 두 직선에 각각의 직선은 많은 수많은 x 값과 수많은 y 값의 조합이죠. 이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점에서는 x값이 같을 때 y값이 같아지는 오직 하나의 지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x값이 특정 x값이 들어갔을 때 그때의 y값은 여기에 x값이 같은 여기에 들어간 x값과 같은 x값이 들어갔을 때 같은 y값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첫 번째 식의 y자리에 이 y를 구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이 등호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3 equal e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하는 오직 하나의 x와 오직 하나의 y 그러한 x와 y로 구성된 하나의 좌표가 도출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럽니다. 즉 x값이 같을 때 y값이 같아진다는 말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는 말을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는 문장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y자리에 여기 y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대신 집어넣었을 때도 만족하는 x를 찾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x를 기준으로 또한 y값을 도출하는 거죠. 그렇게 도출하면 이 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좌표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똑같이 대입하게 되면 이 두 식은 기울기가 다릅니다. 기울기가 다름으로 반드시 한 장소에서 만날 것입니다. 한 지점. 그때의 지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x값이 서로 같을 때 y값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y자리에 y 그로 3x-7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이 등호로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x값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서 y값을 재차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도출된 x와 y값이 이 두 직선이 교차하는 하나의 지점이 됩니다. 하나의 좌표가 되죠. 그 내용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substitution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례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먼저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x자리에다가 3x 더하기 2y에서 x자리에다가 이 부분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y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죠. y가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역으로 y값을 통해서 x값을 또한 도출할 수가 있죠. 이 외진 y값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x값이 1로 도출이 됩니다. 즉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이 두 직선은 교차하게 된다는 거죠.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론 베리어블을 찾습니다. 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피션트가 없는 변수입니다. 지금 X의 코이피션트는 2죠. 근데 Y의 코이피션트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이피션트가 1인 베리어블 변수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Y를 찾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 이 론 베리어블이 있는 것으로서 식을 우리가 다시 재차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solve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y equal minus o minus ex가 됐죠. 그런 다음 substitute 다른 한 식의 y 값에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 y 값을 여기에다 넣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식을 solve해서 x의 값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1로 도출된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도출된 x값으로서 재차 y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까요?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둘 다 론 베리어블이 있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봤더니 y는 3이고 x는 2입니다. 간단한 거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론 베리어블은 y죠. 따라서 y를 여기에다 넣게 됩니다. 먼저 솔브한 다음에 그죠? 솔브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플러그인해서 substitute 하는 과정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것을 솔브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8이 끊어 마이너스 8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x값에 대해서든 y값이 같다는 거죠. 즉, 이 두 직선은 하나의 직선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두 개의 식에 불과합니다. 같은 직선을 가리키는 포뮬러란 말이죠. 어떤 경우 마이너스 15 이꼴 마이너스 9가 되었습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x도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솔루션이 없습니다. 즉,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단 말입니다. 만나질 않습니다. 론 베리어블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 변수 앞에 숫자가 1 이상이 붙어 있죠. 혹은 1 이하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어느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방식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프랙션을 이용해서 x에 대한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상당히 복잡해졌죠.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로 그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배울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어느 하나의 변수를 없애주는 방식입니다. X나 Y를 없애주는 거죠. 없애주면은 변수가 하나가 남고 식이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그럼 하나의 식과 하나의 변수가 있을 경우 우리는 그 변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